3초 만에 난 사랑에 빠졌다. 미안하단 말 하지 말아요. 그래, 내가 같은 하숙집에 살아봤는데 여자 근처에 가는 것도 못 봤다. 죄송합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. 무인도에 이나영이랑 여자 둘을 갔다나 봐. 형이 여자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거나. 어허, 진짜라니까. 이번엔 진짜로 이나가 첫눈에 반했다고. 가자.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. 괜찮아요? 영화 러브스토리 보고 싶었는데. 저기요. 그렇게 내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은 어릴 때 엄마 이후에 처음이었으니까. 민아, 운명 믿냐? 운명. 생긴 거지? 운명이 상대머리야. 나도 생겼거든. 동욱이 형은 진심인 것 같더라. 너무 좋겠다. 아, 잘 풀어줘, 예린 씨. 풀어줘. 그 여자 어떻게 됐어? 삼쇼. 포기했어.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.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. 너 비겁하게 끝까지 이럴 거냐? 윤희 씨 두고 이런 내기 더더욱 안 해. 나도 언젠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. 다 나으면 돌아올 거예요. 돌아와서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.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굴 보면서 두근두근 거려본 적이 없는데. 아, 설마요? 아, 그렇게 많은 여자들 만나면서 뭐 두근 거려본 적이 없다고요? 처음 만난 날부터 내 풍경은 쭉 당신이었어요.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든 3초 만에 꼬신다. 1초, 2초, 3초. 이렇게요?